안녕하세요. 저는 소박한 다이웅맘입니다. 지금 보이는 이 아이들, 제가 얼마 전에 해오른 다육에서 품은 아이들입니다. 진짜 하나같이 너무 예쁜데요. 제가 매번 해오른 다육님의 그 영상을 보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항상 올라오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매번 이 아이들을 품을 수가 없었는데, 이번에는 제가 아주 큰 마음을 먹고 한번 나도 가격이 착한 아이들이 있으면 품어봐야지 하고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그 판매 영상을 보게 되었답니다. 근데 이 아이 보세요. 이 아이가 지금 3주짜리예요. 3주짜리인데 정말 이 아이 가격도 엄청 착했어요. 진짜 가격이 진짜 착했어요. 이렇게 세 개 얼굴을 하고 요 입술 끝도 한번 보세요. 새로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 진짜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이렇게 이 아이 이름이 퍼플 샴페인이라고 합니다. 퍼플 샴페인. 님들 퍼플 샴페인 보셨어요? 정말 진짜 이름만큼이나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이 퍼플 샴페인은 입장에 이렇게 뽀얀 분도 있는 것 같아요. 그죠? 지금 심어 놓은 지 한 일주일은 안 됐고, 아직 물 한 번도 안 줬어요.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냥 심어만 놓은 아이들이에요. 근데 진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. 너무 예뻐서. 짠! 그 다음에 요 아이 이름은 샤르맨이라고 합니다. 샤르맨. 제가 정확히 봤는지 모르겠네요. 해오르님 글씨를 제가 샤르맨이라고 읽어보고 있습니다. 맞는지 안 맞는지 혹시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. 요 입장도 한번 보세요. 입장 이렇게 이 바닥을 보면 특이한 줄기가 있죠. 무늬가 있습니다. 요 가운데 새로 나오는 요 입술 하나하나 보세요. 요 끝 좀 보세요. 끝이 살아있습니다. 와, 죽여집니다. 어쩜 좋아요. 저 처음으로 이런 아이들을 품어봤는데 진짜 환장하겠습니다. 너무 예뻐서. 더 예쁜 거 보여드릴까요? 요 아이는 보시면 다들 뿅 가실 거예요. 요 아이 이름은 보세요. 샤르맨? 샤르맨 맞나 모르겠어요. 샤르맨이라고 써여 있는 것 같아요. 짠! 와, 이거 보세요. 요 아이 이름은 샤넬 핑크라고 하는데요. 정말 핑클핑클하죠? 새색시 같은. 제가 표현할 때는 입장도 어쩜 이렇게 반질반질 하면서 어쩜 이런 색깔을 낼 수가 있죠? 수줍은 새색시? 수줍은 새색시 같은 느낌. 정말. 와, 진짜 쨍. 진짜 감탄을 아니 할 수가 없네요. 샤넬 핑크. 와, 진짜. 그 다음에 요거는 체리 로즈라고 하네요. 요 체리 로즈도 두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. 하나는 외로워. 저는 두 개 있는 게 좋아서 이렇게 이 두 자리를 이렇게 품었습니다. 이 아이 나름대로 기가 막힙니다. 요 가운데 나오는 거 보세요. 송송송송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. 저 기대돼요. 이 아이들이 가을에 어떻게 더 멋지게 물이 들어줄지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. 자, 요거는 에보니 금이에요. 에보니 금. 금이라고 느껴지시나요? 저는 요 사이에 금빛이 나잖아요. 요런 아이를 금이라고 하는 거더라고요. 금으로 된 아이, 요렇게 창으로 된 아이 처음으로 품어봤습니다. 금이라는 아이는 좀 키우기가 까다롭다고 하는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얼마나 예쁘게 잘 자랄지 궁금합니다. 하이라이트 우리 샤넬 핑크 새색시. 이 아이도 너무 예쁘고 또
퍼플 샴페인. 진짜. 요것도 다시 한번. 요것들 체리로즈 그리고 에보니크. 그다음 짠. 무엇이 나타났죠? 이렇게 혜어리님 댁에서 이렇게 양을 또 보내주셨네요. 양한 마리를 이렇게 보내주셨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저는 언박싱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잘 심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립니다.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고은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편안한 저녁 되세요. 여러분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